자, 257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8번을 한번 먼저 봐야 되겠네요. But some individuals sit and watch a football game or tennis match without cheering for anyone or any team.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이런 풋볼 경기나 테니스 경기를 어떤 사람이나 어떤 팀을 cheering, 응원하는 거죠. 하지 않고 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구는 응원하고 보는데, 누구는 응원하고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자, 257번 보니까 Nowadays we can enjoy athletic competition of every kind. 모든 종류의 운동 경기를 without leaving our homes. 그렇죠? 집을 떠나지 않고 TV로 볼수 있는 그런 얘기인가 보죠. It's the fun that comes from cheering. 그렇죠? 그것은 환호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재미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it is 하고 that 사이에 fun이 들어간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그다음에 on our team and celebrating its skills, 저 팀을 막 응원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갖다 celebrating을 뭐 축하한다, 기술을 축하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 뭐아 저거 정말 잘하네, 그렇지만 아 진짜 멋진 플레이야. While complaining about the opposing team's good luck, 한편으로는 예, 상대편의 행운을 갖다가 막 불평합니다. 쟤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우리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우리 일도 아닌데 우리 일인 것처럼 팅을 정해갖고 딱 본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2번 봅니다. They are not willing to risk the possible disappointment. 그들은 willing to 기꺼이 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risk the possible disappointment 가능한 실망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A picking the loser. 패배자를 선택하는. 지금 주어진 글에 계속 2번이 연결이 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위에는 막 선택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 데이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258번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응원도 안 하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본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58번이 2번이고요. 계속 봅니다. So they give up the possible joy.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기쁨도 포기합니다. Picking the winner. 승리자를 선택하는 기쁨도 포기합니다. They live in the world of neutrality. 그래서 만약에 빈칸 문제를 만든다면은 neutrality 문제도 굉장히 괜찮은 거겠죠. 그렇죠? 그들이 사는 세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neutralit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 지문에서 만날 수 있는 중립성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이 지문에서는 뭐예요? neutrality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은 느낌이죠. Don't be one of them.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Sure, your team might lose. 여러분의 팀이 질 수도 있습니다. But then again, 붙여서 습관적으로. 그러나 your team might win. 이길 수도 있습니다. Either way,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Either way,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이기든 지든 어느 편이 됐든 간에 your spectator experience, 여러분의 이런 관중으로서의 경험이 will have been a fun one. 이기든 지든 관중으로 응원하면서 재밌는 거고. 그러면은 you will have avoided being merely a blank observer. 어떠한 관찰자, 여기서는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 어떠한 관찰자가 되는 것을 당신은 피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니까는 어떤 관찰자를 피한 거예요? 259번에 골룸 뭐 그렇죠. 패시브한 관찰자가 되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팀을 정해서 응원하며 관전해라. 이게 또 주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3번, 2번, 3번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60번에 보니까는 도표의 내용인데 도표의 제목이 Changes in School Enrollment Rate야. 학교 등록 비율에 있어서의 변화죠. 그래서 우리 실선 그래프가 나이대별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7세에서 13세까지는 1970년대에서 2006년 시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 3세, 4세는 70년대는 취약률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으로 오면서는 한50% 조금 넘는 그 정도, 그렇죠? 예, 이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The above graph shows change in school enrollment rate of the population ages 3 to 19. 설명이고요. 자, 이걸 갖다가 뭘로 보여주고 있냐면은 age group from 1970 to 2000, 1970년에서 2006년까지 연령 집단별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전치사 중에서 여러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간격을 얘기하는 전치사. 이렇게 간격을 끊었잖아. 그렇죠? 연령 집단별로 이렇게 구분하고 간격할 때는 구분과 어떤 간격을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때는 바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자, the enrollment rates of all age groups were higher than 50%. 자, 50%보다 다 높았대요. 언제? 2006년에. 그렇죠. 2006년에는 전부 50% 이상이었다. 근데 우리가 연도 앞에 쓰는 전치사는 뭐예요?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죠. 그래서 in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연령 집단 중에서 enrollment rate for youth ages 7 to 13 자 7세에서 13세 내가 지금 번역하면서 모든 연령 집단 중에서 이렇게 돼야 되죠. 물론 2를 넣어도 번역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2는 어떤 방향인데 지금 뒤에를 읽어보니까 방향이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중에서 돼야 되니까 of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연령 집단 중에서 7세, 13세가 highest during the entire period covered by the graph. 그렇죠. 제일 높은 그래프의 제일 위를 차지하고 있고 The enrollment rate of children ages 5 to 6 자, 5세, 6세 보세요. 5세, 6세가 increased the most 가장 많이 증가를 from the 1970 to 2006 among all age groups 자, 지금 보니까는요 자, 증가폭이 가장 큰 것, 즉 기울기가 가장 큰 것은 지금 여기 나온 5세, 6세가 아니라 몇 세, 몇 세예요? 3세, 4세죠.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보가 되겠습니다. The overall change in the enrollment rate from 1980 to 1990 was smaller for youth age 14 to 17 than for youth age 18 to 19. 뭐 맞는 정보겠죠. 번역도 기계적인 번역이고요. The lowest enrollment rate is seen. 자, 이거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낮은 등록률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등록률이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디에서 보여진다? 3, 4세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번역상 문법이 아니라 번역으로 seeing을 갖다가 과거 분사에 뭘로 고치면 될까? seen으로 고치면 되겠죠. S-E-E-N seen으로 고치면 자 260번부터 차례대로 정답이 3번, 5번, 1번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